근데 이게 워낙 콘텐츠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저 차 오너로서 이 차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욕 많이 해주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개발팀의 백한빛입니다. 아, 근데 항상 과장님이 서비스 개발팀으로 자막 넣어주시... 야, 이게 있는 백한빛입니다. 불러주셨더라고요. 제가 XC60을 타고 있어서. 근데 왜 이렇게 콘텐츠 자주 출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의미 있잖아, 그죠? 그렇죠. 경쟁차라고 해야 되나? 경쟁차, 충분히 경쟁차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좀 나쁜 거 아니에요? 가격은 경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차도 거의 풀옵션에 가깝더라고요. 파퓰러2에 스포츠에 4륜에 아웃도어 패키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또 가격적으로도 거의 턱밑까지 쫓아온 차량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제 차를 바꿔 타고 왔는데 XC60 맞죠, 그죠? 네네, 맞죠. 근데 그 진짜 고급스럽더라고. XC60 중에서도 네. 이제 T6. 네, 볼보 자부심이 좀 센 것 같은데. 가솔린 상위 모델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인스크립션 모델이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움에 집중한 차이긴 합니다. 부드럽죠. GV70 처음 타는데. 네네네. 이 스포츠팩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원하던 그 빨간색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고. 어때요? 이게 네. 솔직히 이제 럭셔리 차라고 하면 네. 우드 같은 걸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우드나 뭐 알루미늄 이런 걸 쓰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인조가죽이긴 해도 지금 가죽으로 대시보드를 다 덮어놨다 보니까 이게 또 특별한 느낌이 들거든요. 가죽 잘 쓰는 브랜드 마세라티? 네네. 마세라티 비교는 안 되지만 르반떼 처음 탔을 때랑 첫인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레드가 좀 강렬하다, 그죠? 네. 레드는 네.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는데 요즘 브라운이랑 베이지는 확실히 대세죠. 썬루프 있고. 그렇죠. 브라운이면 거의 진주색에 썬루프 있고 하면은 무조건 팔린다고. 진선 불패. 네. 진선 불패. XC60과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있을까요? 거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XC60도 모멘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인스크립션보다 하위인데 6천만 원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또 엔진도 T6 엔진은 상위 엔진이지만 네. 지금은 이제 B로 바뀌었는데 이제 플러그인 중에 B5나 이렇게 하위로 찾게 되시면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겹칠 것 같거든요. 네. 또 사실 스펙이랑 크기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때요? 좀 비교해서 좀 주행감이나 좀 이런 걸 얘기해 본다면? 일단 제 XC60 같은 경우에는 투어링 CC거든요. 이 GV70으로 치자면 스포츠 패키지가 빠진 차량인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인데 외관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사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늘더라고요. 외관이 좀 많이 바뀌긴 하죠. 좀 공격적으로 많이, 그죠? 네, 앞에 전면부 디자인에 살짝 놀랬고 후면부 네. 머플러 같은 머플러 경우에도 두발 이렇게 쌍발로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실내에서는 전혀 안 들리는데 뒤에 가만히 서 있으면 약간 배기음이 들려요. 네, 실내에선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그 가상 사운드는 나오지 않을까요? 가상 사운드도 네. 조절할 수 있었어요. 아, 이게 지금 스포츠 보드고 되게 이제 공격적인 게 RPM을 3000, 5000을 쉽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킥다운 스위치도 있어서 밟게 되면은 가상 사운드랑 부밍음이랑 더 적극적으로 들려주는데 차 진짜 좋은 것 같아.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XC60 타고 왔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XC60은 요 차랑 거의 스펙이 비슷하잖아요. 네. 마력이 좀 더 높고 토크가 좀 더 낮지만 둘 다 이제 300마력에 40토크대인데 대신에 걔들은 2000cc예요. 그래서 2000cc의 그 스펙을 뽑다 보니까 슈퍼차저도 들어가고 터보차저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2500cc다 보니까 터보만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아이들링 소음도 적은 것 같고 이중접합이더라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이중접합이더라고요.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이중접합 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XC60도 이중접합이 들어가는 모델도 해외에는 있어요. 근데 코리안 패키지에 두 가지가 빠지는데 이중접합유리 빠지고 무릎 에어백 빠지고. 얘는 생고방 유리에 좀 봐왔어요? 아니요, 얘는 후야오 유리입니다. 후야오? 후야오라고 이제 중국 이 유리 회사가 사실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생고방, 필킹턴, 후야오 뭐 그다음에 일본 브랜드 뭐 이렇게 있는데 유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딴 사람도 안 하는데. 컴포트 차량에서 유리가 의외로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차음면에서 사실 차체가 반이면은 또 위에는 또 유리니까. 근데 진짜 약간 정숙하고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악셀링을 하진 않았지만 차가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세단 느낌? 이게 저 스포츠 패키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네. 실제로 구매를 한다 했을 때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고민을 했는데 D 세그먼트 SUV란 게 편하려고 타는 거잖아요. 가족이랑 타고 뭐 사람을 여러 명 태우고 이런 용도니까 편하려고 타는데 뭐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은 21인치 휠 들어가고 했을 때 편함이 깨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아니었어요. 편하네요. 제가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2.5 터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5,768만원을 만들었고요. 6,000만원 언더로 끊으시면 어떨까. 사회를 선택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뽑는 게 좀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어떠세요? 이게 고급차라면 선택하는 명제들이 있잖아요. 뭐 일단 가솔린이어야 된다. 프리미엄 SUV니까 가솔린을 선택했을 때 고급스러움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 다음에 4기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3.5로 갈 것 같고요. 금액이 또 3.5로 가면 동급 수입차랑 너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으면은 금액적으로 리밋이 명확하다면 2.5를 갈 건데 2.5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만약에 쿠페나 이런 차량이 있고 GV70을 산다면 선택을 안 하겠는데 한 대로 어떨 땐 편하고 싶고 어떨 때는 약간 부밍음도 듣고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편안함이 해치워지지 않으니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21인치 휠이고 중형 D 세그먼트면은 되게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출력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괜찮네요. 연비도 지금 고속 수행을 좀 저희가 많이 하고 왔잖아요. 네네. 9.4면 괜찮은 거 아닐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가급 이렇게 쓰면서 출력 뽑아내고 연비 뽑아내고 뭐 8단 변속기도 그런 거 보면 자기 일 잘 하고 있는. 그 제가 아까 제원표 보니까 네네. XC60이 좀 축가는 거리가 조금 작더라고요. 아 휠 베이스가 좀 짧던가요? 네. 그러면 2열의 어떤 그 레그 공간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앉아봤을 때 네. 확실히 GV70 뒷좌석이 조금 더 넓긴 했어요. 근데 시트는 XC60 뒷좌석 시트가 더 좋았어요. 질감 아니면 그냥 착자감? 착자감이 네. 볼보 시트가 네. 볼보 아시죠? 아까 앉아보니까 좋더라고. 가죽 좋더라고. 네, 마사지까지 이제 켜놓고 네. 오디오 아우 요거 렉시콘 들어갔더라고요. 렉시콘? 네. 볼보는 보스 앤 윌킨스. 아, 로고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 상단에 이제 트위터 있고. 1100W에 이제 15 스피커고요. 얘는 G70하고 같은 사양이면 아마 네. 700W 수준의 15 스피커일 거예요. 네. 자기 차 스펙 엄청 잘한다. 아, 외우고 다니죠. 아, 외우고 다니죠. 네, 자다가 깨워서 물어보면. 든든하다. 나 지금 스펙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킨텀 로직이 볼보 무대 설정할 수 있는 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 네, 사용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모드 오디오 이제 원래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그런 거 이퀄이나 설정 없이 거의 안 하시고 들을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얘도 공간을 잘 채우더라고요. 아~ 네. 차에서 음악을 잘 안 들어가지고 볼보 그건 좀 시끄럽더라고. 그래갖고 사운드 좋은 거 넣어. 이 정도 크기 되는 SUV 좀 뭐 타고 오셨어요? 일단 XC60을 구매를 할 때 네. 제가 세 가지 그게 있었어요. 네. X3, GLC, XC60 요렇게 세 개를 시승을 하면서 고민을 가져갔었거든요. 네. 일단 X3는 운전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제 헤드성이나 그런 게 좋았는데 네. 당시에 디젤 모델밖에 없어서 네. 탈락을 했어요. 네. 지금은 20i가 들어오긴 하던데 네. 또 20i는 아마 제가 출력 때문에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GLC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승차감 가장 안 좋았어요. 네. 네. 아무리 쿠페형도 있고 SUV형도 있는데 이렇게 하드하게 세팅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러고 이제 XC60은 뭐 그냥 특출나게 뭐가 좋기보다는 전체 평균 스코어가 높은 차였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차랑 매일 지낸다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사실 GV70이 가격 경쟁력만 더 있었으면 GV70 샀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좀 그것 때문에 좀 투덜 맞았잖아요. 아 그렇죠. 왜 니네가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로 잘 안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지. 차도 잘 나오고. 네. 네. 서비스도 좀 좋잖아요. 좀 편하잖아요. 아, 제네시스 전담으로 가게 되면. 브랜드 가도 되긴 하는데. 이게 계속 프리미엄 브랜드 타본 사람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왔을 때 입구에서 차 대놓고 네. 차 픽업해주면은 올라가서 이제 전담 정비사. 차 샀을 때부터 전담 정비사가 붙으니까 그분이 전체적으로 스캔하고 올라오셔서 브리핑을 해주시거든요. 오늘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할 거고 예상 소요 시간은 얼마다. 저는 이제 현대도 계속 보유한 입장에서 이제 아침에 줄 서서 들어가서 믹스커피 그런 부분이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빨리 전담 정비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반자율 중간중간에 많이 써봤는데 잘 처리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현대기아차들이 다 잘하는데 반자율 기능은 볼보가 좀 나아요. 기술적인 완성도는 볼보나 반자율은 낮다. 반자율 부분에서는 끝까지 볼보죠.